여러분, 개중진담의 손혜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걸그룹인 알파걸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알파걸의 팀장님과 알파걸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각자 간단하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가정교육과 이심열입니다. 아,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학교의 동국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그 여성 인재들을 모아서 각자 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알파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알파걸들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여기 모여서 그동안 지냈던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3학년 진소영입니다. 저희 알파걸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여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4학년 박구슬입니다. 네. 저희 알파걸은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자기의 목적에 맞는 일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인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 4학년 이서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알파걸은 어떤 상황에서라든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여성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1학년 최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알파걸이 각 분야의 최고의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성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긴장된다. 이거 뭐야? 어떡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니, 너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1학년 최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알파걸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여성이 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각자가 생각하신 자신들이 하는 알파고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알파고를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이 있거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영어 카페를 만든 건데, 영어 카페가 저희가 창고를 개방해서 저희가 스스로 페인트도 칠하고 되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것을 활용하려고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할게요. 어떡해. 잘하겠어요.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안 됐어. 화이팅!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영어 카페를 만든 것인데요. 저희 여름방학 때부터 영어 카페를 저희 알파걸 스스로 페인트 칠도 직접 하면서 영어 카페를 꾸미고 또 커피 만드는 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카페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영어 카페를 만들었는데 아직 많은 홍보 부족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그 알파걸이 원래 그 이제 모토가 3H예요. 그래가지고 3H가 뭐의 약자냐면 이제 H 하나가 헤드, 그래서 이제 지고, 지성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하트, 그래서 그 감성.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핸드예요. 그래서 뭐, 그 지성? 아, 덕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덕. 사실은 체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다가 덕성, 우리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그래서 그 월드와이드 글로벌화된 그 동국의 대표적인 그 여성상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학생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병대 캠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잉글리시 카페를 또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직접 다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 중에 뭘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협동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더 기획을 해서 많이 좀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해병대 캠프, 뭐, 해병대 캠프 같은 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거기서 있었던 일상적인 얘기들 해야지, 뭐, 저희가 거기서 협동심을 배우고, 너무 이상투적인 얘기는 하지 마, 거기서. 그래야지 이렇게 보는 학생들도, 아, 저런 데서 저런 이벤트도 있었구나, 뭐, 이런 거 해서 재밌었던 얘기들을 해야지, 뭐, 다 아는 얘기야, 뭐, 거기서 협동심, 봉사. 나는 조금 포장을 하시지만, 자기들은 왜 이렇게 좀, 즐거웠던 얘기, 인상에 남는 네. 거, 뭐,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하면서 왜 그때 그런 것도 네. 많이 있었잖아. 뭐, 늦게까지 하고 해서 보람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그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영어 카페 좀 관련된 얘기 많이 했어요. 할로윈, 할로윈 파티. 그런 얘기도 해봐. 맞아. 그런 외국 문화, 문물 같은 거. 뭐로 시작할까요? 질문을 아 그러면 질문을 아까 알파 저기 그러면 우리 학교에도 영어 카페가 있나요? 네. 이제 그러면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자기가 설명을 했으니까 저희 그런 행사도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되겠다. 그래야지 빨리빨리 끝내지. 자기도 얼마나 저기 하겠어, 그렇지? 비교되잖아 다른 그룹들하고. 무슨 월드와이드 해놓고 자꾸 여기서 엔지 내면 어떡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그 알파걸들 분께서 느끼는 교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멋있으세요. 선생님이 알파걸이시고 대표 알파걸. 아 그러니까 롤모델 같은. 아, 센터장님. 뭐, 그렇게 너무 카리스마 있으시고요. 또 갑자기 그냥 그리고 되게 저희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노력할게요. 되게 궁금했어요. 교수님 전공이 영양 쪽이시잖아요. 집에서 정말 그렇게 딱딱 비율을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신경은 많이 쓰고는 먹는데, 먹을 때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각자 전공이 이제 그쪽이다 보면 또, 근데 그게 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신경은 많이 써요. 신경은 많이 쓰고 요리를 하는 것보다 먹는 거를 즐겁게 먹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요. 교수님은 처음부터 꿈이 교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뭐,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었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계속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었었어요. 뭘 할 때마다. 아, 저런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처음에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막 만들고 그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뭐 퀼트 같은 것도 하고 포크 아트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기 같은 거는 워낙 좋아해요. 워낙 좋아해서 그렇게 책 보고도 만들고 이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 외에 따로
그런 취미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그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학생 가르치는 거를 또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젊은 그 뭐라 그럴까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는 이렇게 별로 나이가 안 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떨 때는 그야말로 왜 지금은 이제 엄마뻘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떨 땐 착각을 해요. 그냥 아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알파걸이라면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이나 혹시 아니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좀 특별한가? 저부터 그런가요? 저는 교수님 같은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맨 처음부터 꿈이 교수셨는지 여쭤봤던 게 제 꿈이 원래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이것도 알파걸 들어와서 이렇게 제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해보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네, 저는요 그 국제축구협회라고 피파에 들어가고 싶다는 게 제 꿈인데요. 그때 저도 레펠 하기 전에 외쳤거든요. 나는 꼭 피파에 들어갈 거다. 아직 좀 대한민국에서 피파 하면은 제 친구들 그러거든요. 너 회장하려고 그러냐.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이렇게 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라는 거에도 매력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저는 네 아직 무엇을 하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꿈은 클수록 좋다고. 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저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아 여기서 너무 그 교수로서 아니면 여기 센터에 그 알파걸 담당하는 저기 책임자로서 너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잘해보자고 화이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쵸? 우리 화이팅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알파걸 분들과 함께하면서 알파걸에 대해서 많은 점을 알게 됐는데요. 교수님과 알파걸 분들은 오늘 개중진단 어떠셨나요? 너무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성 어떤 면에서는 좀 아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더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기 방송국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프로가 더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파걸들과 함께한 개중진단 3회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파걸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끝으로 우리 개중진담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중진담을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저기 찍는 분들도 여기 준비하는 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빠졌어요.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같이 먹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저희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제 좀 모여서 먹을까? 그치? 네. 영어 카페 오세요. 상님까지 그 일단 무료 쿠폰을 네. 내가 쿠폰이 있어. 쿠폰 하나씩 나눠줘야 되겠다. 저도 친구들 드릴게요. 아니, 여기 촬영을 했으니까 특별히 저기 하는 여기 카페인데 오면 굉장히 예쁜, 아, 우리 학교에도 이런 공간이 있구나 하고 근데 이제 대신 주문도 다 영어로 해야 되고 이거 쿠폰 아무도 안 드는데 꼭 오셔야 돼요. 센터장님이 특별히 준 거기 때문에 네. 내 번호도 기억을 하고 있을게. 번호가 안 되면 전화해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 될까? 이거 가서 나는 한두 쪽만 먹어. 너무 이렇게 서서 먹는 거는 편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응. 같이, 여기, 예, 같이 먹어요. 응? 응.